안녕하세요, 불비들 범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장난감을 보여드릴 건데요. 바로 롤링 스티커 펜이라는 다꾸 장난감을 리뷰해 보려고 해요. 다꾸에 쓰는 장난감이라는 게 신기하고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 언박싱도 해보고 사용해서 다꾸까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박싱 같이 해볼 건데, 요거. 이거는 디럭스 다꾸 키트고요. 왼쪽에 롤링 스티커 펜들이 있고 오른쪽 공간에는 여기 표지에 써 있는 요 다이어리 그리고 스티커들이 들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뒤쪽 박스에 이 스티커 펜들이 어떤 디자인을 갖고 있는지 나와 있고 스티커 펜 사용 방법이랑 구성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뜯어 볼게요. 이렇게 롤링 스티커 펜하고 다꾸 보관 상자가 있는데요. 이 다이어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궁금해가지고 요거부터 볼게요. 오, 60 다이어리. 요렇게 60 다이어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속지랑 스티커 궁금해. 요렇게 커버도 있고요. 그다음에 속지들. 아, 노란색에 요런 체크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 그리고 하트 모양 속지. 아, 연두색이랑 요렇게 양면이에요. 그리고 스티커들 요거랑 요거랑 요거 스티커는 요렇게 세 장이 들어있고요. 아, 그리고 속지가 또 있는데 요런 먼슬리 꾸미기 할때쓸수 있는 요런 속지가 양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커가 또 있는데 이거는 반짝반짝한 카트리지가 있거든요. 그거에 같이 쓰는 블링 스티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커버가 한 장이 더 있어요. 그리고 이제 메인 롤링 스티커 펜을 보면 요게 스티커 펜이고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카트리지들이거든요. 이 스티커 본체에다가 교체해 가면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안에 들어있는 것까지 총 4개의 카트리지가 있고 그다음에 키링도 있거든요. 하트랑 강아지 펜던트가 있고 아까 다이어리에 같이 들어있던 요 키링 줄 사용해가지고 다이어리에 달아줘도 되고 스티커 펜에 달아줘도 되거든요. 요런 작은 악세사리들까지 있는 게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다음으로 코튼 캔디 키트 볼게요. 이거는 다이어리는 없지만 이렇게 스티커가 들어있는데요. 아까 디럭스 키트랑은 다른 스티커 3장이 들어가 있고요. 요것도 타공이 이렇게 뚫려 있기는 합니다. 카트리지는 스티커 펜에 들어있는 거 포함해서 3개가 있고요. 여기도 키링 하나가 있습니다. 요렇게 달아줘봤고요. 이 코튼 캔디 키트의 디자인은 요렇게 생겼거든요. 강아지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디저트들, 그리고 마트로 쓸만한 요런 디자인도 있어요. 그래서 코튼 캔디 키트에는 디자인만 요렇게 들어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샤이니 키트인데, 요것도 뜯어보면, 여기 카트리지가 다 이렇게 반짝반짝 블링블링한 그런 카트리지로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꾸미는 스티커는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런 반짝이랑 같이 쓸수 있는 이 블링 스티커 디자인이 한 다섯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디자인도 완전 귀여운데요? 요거랑 요거랑 네, 요런 문구도 있고 그리고 엄청 큰 사이즈의 스티커도 있어요. 그리고 요런 컴패티, 데코 뽀짝이까지 있습니다. 샤이니 키트도 스티커 펜 하나 있고요. 골드 컬러 두 개랑 블루 컬러 한 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키링. 요런 체리 모양 키링도 하나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롤링 스티커 펜이 들어있던 요 박스도 되게 예쁘게 디자인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랑, 이제 여기랑. 그래서 이 장난감을 다 가지고 놀고 나서 정리할 수 있게 만들어져서 좋네요. 짠, 이렇게 언박싱을 다 해봤는데요. 그러면은 다꾸를 하기 전에 연습 삼아서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건지 보여드릴게요. 스티커 펜은 요거. 귀여운 디자인이랑 반짝이 카트리지가 둘다 있는 디럭스 키트로 보여드릴게요. 원래 들어있던 요 카트리지는 데일리 팝이고요. 이게 스티커 펜이잖아요. 그래서 위쪽에 볼펜 쓰듯이 이 하트 버튼을 이렇게 하고 눌러주면은 여기 카트리지가 밖으로 나온답니다. 이 하트 디자인도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이제 종이에 그냥 바로 롤링을 해주면 되는데요. 이때 잘 롤링하는 방법이 있어요. 스티커 펜을 이렇게 눕혀서 쓰지 말고 이렇게 90도로 세워야 됩니다. 이 하트가 보이게. 이렇게 아예 90도로 세워준 다음에 한 번에 쭉 구워요. 오! 요렇게 나왔어요. 오, 귀엽다.
이걸 쓸 때 세워서 안 하고 이렇게 눕혀서 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다 끊겨서 나오기 때문에 꼭 90도로 세워서 쭉 그어줘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다른 거 써볼 건데 바꿔줄 때는 여기 화살표 있죠? 여기를 눌러가지고 열어줍니다. 그 다음에 들어있던 카트리지 빼주고요. 다음에 원하는 카트리지 골라서 넣을게요. 요거. 그리고 이거 넣을 때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그림이 있는 부분을 위쪽으로 향하게 해서 넣어야 돼요. 지금 뒤쪽에는 그림이 없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해서 넣어야 되는데 넣을 때도 이 안쪽에 양옆에 레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카트리지에 있는 이 두 줄 있죠? 이 두 줄 사이로 레일이 들어가게 넣어줘야 됩니다. 요렇게. 그리고 양쪽 다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주고요.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것도 그어볼게요. 한 번에 쭉 그어줍니다. 어머! 이거는 마테네? 요런 마테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더 그으면은 네임택 글 쓸 수 있는 것도 나와요. 오 예쁘다. 귀여워요. 요런 폰트랑 이모티콘 있는 거 너무 귀엽고요. 그리고 이제 요 반짝이 카트리지 요거 두 개 써볼게요. 저는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이거 교환해줄 때도 마찬가지로 양쪽에 레일 잘 맞는지 이 그림 부분이 위인지 잘 확인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 블링 골드 카트리지는 이 블링 스티커가 필요하거든요. 여기서 원하는 거 한 개를 골라줍니다. 그리고 여기 점선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거를 이렇게 뜯어주고요. 그리고 뗐으면은 뒤쪽에 하얀 필름을 먼저 띄워줘요. 뒤쪽에 있는 거 이렇게 분리를 해준 다음에 붙이고 싶은 종이 위치에다가 붙여줍니다. 이렇게 붙여주고 이 위에 투명 필름을 제거를 해줘요. 이렇게 떼줍니다. 그리고 이 블링 골드랑 이 샤인 블루 있잖아요. 얘네들을 롤링을 해줄 때는 같이 동봉되어 있던 요거 요 스펀지 패드를 종이 뒤에다가 받쳐준 다음에 해주면은 밀착력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반짝이 카트리지는 아까 요 디자인 있던 귀여운 카트리지랑 다르게 눕혀서 롤링을 해줘야 됩니다. 쭉 어머 오 완전 신기하다. 오, 이번엔 좀 잘 됐다, 그죠? 훨씬 많이 눕혀야 돼요. 저는 이 카트리지가 지금 은색인데 어떻게 골드로 나온다는 거지? 했는데 이 안쪽이 골드로 되어 있고 지금 이 스티커 위에 얘랑 만나서 붙은 곳이 이제 떨어져 나가면서 안쪽 금색이 보이는 거였어요. 그럼 이제 샤인 블루 카트리지 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아 어때요? 좀 잘 됐죠? 오 완전 반짝반짝하고 예뻐요. 오 완전 신기하다. 이 조개랑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된다. 짠 이렇게 귀여운 디자인이 있는 카트리지랑 반짝이 카트리지 써봤는데요. 이 디자인이 아까 상자 패키지에서 본 그대로 똑같이 나오고요. 특히 반짝이 카트리지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홀로그램도 반짝반짝 너무 예쁘고 그럼 이제 사용 방법도 알았으니 다이어리 꾸미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이어리는 아까 속지 보여드렸던 것 중에 요거 있죠? 하트 속지가 예뻐가지고 이거를 양면으로 요렇게 써줄게요. 아까 보여드렸던 키트 중에 코튼 캔디 키트의 큐티 뽀짝이라는 요 카트리지에 마테처럼 쓸 수 있는 게 있어서 요거를 끼워볼게요. 그리고 이 롤링 스티커 펜을 쓸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 카트리지 스티커는 점성이 있어서 이렇게 마주보는 양쪽 면에 붙일 경우에 다이어리를 닫았을 때 서로 붙을 수가 있으니까 꼭 한쪽 면에만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위쪽에 하나, 여기 밑에 쪽에 하나 롤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줬고 다음에 여기 밑에 쪽 이거는 꼭 90도로 세워서 요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 나머지 부분에는 스티커를 붙여볼게요. 이거 핀셋을 써가지고 이렇게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요거 요렇게 그리고 이제 다른 스티커들을 요 안쪽에 배치를 해볼게요. 요런 거다가 붙여주고 이 60 다이어리는 뭔가 이렇게 연결된 느낌을 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주고 그리고 여기 색깔이 양쪽이 다른데 여기 분홍색이 있으면 여기 오른쪽에도 분홍색을 좀 추가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야 뭔가 좀 더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 나요. 이렇게 그리고 스티커는 항상 큰 조각부터 넣어야 나중에 자리가 안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것부터 한번 배치도 해볼게요. 일단 요 정도 딱 접었을 때 맞닿지 않을 부분에 배치를 해줬고요. 그리고 블링골드랑 샤인블루 사용해서 위에 롤링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쭉 요렇게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은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리고 이 위에다가 코물이 얼굴을 올려줍니다. 이제 여기는 샤인블루로 해주는 거지. 이렇게 하면은 나눠서 칠해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이렇게 수정 테이프 쓰듯이 쓰면 되니까 굉장히 편하고 그리고 이게 장난감이다 보니까 가지고 노는 재미가 있어서 되게 새롭네요. 그리고 이제 스티커들을 더 써서 꾸며볼게요. 요렇게 지금 넣어봤는데요. 아까 코튼캔디에 있던 얘네들 젤리파티랑 달달하트에 굉장히 귀여운 데코들이 많아서 이거를 한번 스티커처럼 써볼게요. 오, 완전 젤리예요. 젤리 모양. 그다음에 요거는 달달하트. 오, 요렇게 귀여운 토끼가 나왔고요. 오. 대박. 지금 재밌어서 막 이렇게 롤링을 하다 보니까 이만큼이나 채우게 됐는데 한번 일기로 마저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기까지 다 써봤는데요. 이제 다이어리에 끼워볼게요. 다이어리는 여기 아래쪽에 화살표가 있거든요. 이거를 오른쪽으로 밀어주면 됩니다. 요렇게 그리고 같이 있던 속지들도 넣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다꾸 완성입니다. 반짝이는 롤링 스티커 펜이랑 이렇게 귀여운 롤링 스티커 펜을 써봤는데요. 이렇게 하나씩 끊어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들어있던 이 먼슬리 속지 한 칸 한 칸에 스티커처럼 펜으로 그림 하나씩 넣어주면서 꾸며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쓰고 남은 스티커들에도 타공이 되어 있어서 잃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다이어리에 함께 보관할 수 있다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사진도 꾸며볼 건데요. 저는 저희 강아지 사진 중에 골라볼게요. 여기서 요거 여기에 먼저 블링 스티커로 꾸며줄게요. 짠, 요렇게까지 붙여주고 다이어리 속지에 붙여서 스티커로 더 꾸며줄게요. 짠, 이렇게 해서 완성입니다. 다이어리에 끼워줄게요. 이렇게 반려견 사진이나 여행 다녀온 사진, 그리고 요즘에 아이돌 풀꾸도 많이 하시니까 탑로더에 넣어서 꾸며줘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데코데코의 롤링 스티커 펜 사용해서 다꾸도 해보고 사진도 꾸며봤는데요. 재료들이 넉넉해서 부족함 없이 할 수 있었고 디자인도 다양하고 귀여워서 좋았습니다. 이게 장난감이다 보니까 가지고 노는 재미가 있었어요. 이렇게 스티커나 마테처럼 귀여운 디자인을 편하게 쓰고 싶으신 분들은 코튼 캔디 키트를, 그리고 반짝반짝한 이런 스티커를 만들고 싶으면 샤이니 키트를 추천드리고요. 둘 다 쓰고 싶고 다이어리까지 장만하고 싶으신 분들은 디럭스 키트를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처럼 다꾸하시는 분들이 재미삼아서 다이어리에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장난감이다 보니까 다가오는 어린이날 선물로도 좋을 것 같고,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이런 귀여운 장난감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이돌 사진 폴크하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꾸밀 때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